조진아. 야, 수업 안 끝날 거야. 끝났어? 한창 원격 수업 중인 딸. 깜짝 놀랐잖아잉. 올해 중학생이 된 이 딸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해요. 안 돼. 하지만 수업 중이야. 한창 예민한 시기니까 요즘 들어서 엄마 따지 않아서 또 딸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맞추기 어려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밥이죠 뭐. 수진이는 이제 원격 수업하니까 일찍 와서 밥 해줘야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늦으면 그러면 내가 밥도 못 먹어. 물론 지가 알아서 다 찾아서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건강하게 먹여야지. 제때 제때. 매일 새벽같이 복숭아 밭으로 나가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심이래요. 오가피 맛있다, 야. 응? 오가피 맛있어. 어디 오가피 있어? 두릅이지, 오가피. 아, 두릅이구나. 헷갈리네. 잘 먹어? 응? 세모이 많이 먹어. 많이 안 먹어요. 나만 많이 먹어. 아, 하만가 봐. 오늘 꿈 잘했어? 그러, 잘어. 응. 힘들었어? 그러, 잘어. 재밌었어? 그러, 재밌었겠어? 왜, 원래 공부 재밌는 거 아니야? 엄마만 해다. 엄마는 재밌었대. 엄마는 재밌었는데, 공부. 지금도 재밌는데, 공부하면? 딸은 아,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도와줘야 될 거 없어? 없어. 불안해. 아무래도 사춘기가 오고 계속 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하는 걸 계속 느끼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계속 짜증이 나고. 제가 볼 때는 자기 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나 산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약 타모나 아무렴 타모나에 가정에서 떼어낸 아이라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외모도 오지가면 너 외국인이에요? 물어보고 내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요 왜 외국인이라고 말하냐고요. 그런 식으로는 산지 많이 받더라고요. 한국말 알아요? 그런 식으로도 물어보더라고요. 외진 마을이라서 동네 친구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나. 엄마 아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작은 휴대폰 화면에 의지한 채 화상 수업만 하는 수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아픕니다. 문장을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얘기하면 돼. 본문에도 찾은 거니까. 게임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 적지 않은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휴대폰 화면이 너무 작아요. 매일 이 화면으로 공부를 하려면 눈에 무리가 오지. 휴대폰 갖고 눈 안 아파? 안 아파요. 괜찮아? 10분 쉬면 뭐 다른 거 할 테니까. 아이고 수진이 착하다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따지아나 씨. 이번에는요 딸 수진이 과외해요. 잊어버려. 야, 선거 봐요. 기억 안 나? 어제까지 했어? 어. 기억 삭제. 다음 병영을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대화 연습하세요. 읽어보자. 뭐예요? 얼마 전부터 딸한테 러시아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자식한테 뭐든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죠. 응? 이거 뭐야? 자꾼치즈. 자꾼치즈? 응. 라보뚜? 응. 무슨 뜻이야? закончить работу? 응. 일 끝났다. 아. 응? 자식들이 이런 엄마 마음을 알까요? 아니. 붓. 그다니 붓. 붓. 무스타프가 뭐였지? 오죽해도. 아, 맨날 이거만 까먹고. 오죽해도 했는데 오늘 벌써 까먹었어? 응. 전시회. 전시회. 응. 솔직히 말할까요? 어, 솔직히. 더럽게 아려워요. 응? 더럽게 어려워요. 더럽게 어려워요. 영어랑 많이 달라?
다른데 비슷한 단어들도 있어. 비슷한 글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어떤 거는 얘는 벌써 영어 배웠으니까 어떤 점은 영어 문법처럼 가르치기 좀 편하지만 어떤 거는 영어 없는데 여기만 있는 거. 전설의 문장이 생각나네요. 난 죽음을 택하겠다. 얼른 해봐. 슈츠가 비록 불평은 많지만 할 건 다 하는 수진이. 아유 기특해라. 예쁘고 딸내미 관리도 많이 해야죠. 방학이니까 또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하나라도 가르쳐줘야 되고. 어떤 걸 가르쳐요? 러시아어도 가르쳐주고 뭐 수학 같은 것도 뭐 힘드는 거 있으면 봐주고 영어도 그랬고. 방학 때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손적 굴릴 수 있어요. 방학 때만. 엄마가 바쁜 시간에 틈틈이 집안일을 돕는 착한 딸 수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사실 엄마보다도 더 살린 뿐이에요. 이런 딸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 채소 23분 안에 해야 돼요. 다음 시간 수학이라서. 어머? 수업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야? 아이고 기특하고 착해 이뻐. 다행히도 7분 안에 이 모든 걸 끝냈네요. 늘기만. 다음날 따지아나 씨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는데요. 휴대폰 작은 화면으로 화상 수업을 들어야 했던 수진이를 위해서 크고 넓은 노트북과 학생 전용 의자를 농협재단에서요 건물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됐나? 10년 되겠지? 수진이는 낳기 처음에 한 번 샀긴 샀지. 이렇게 조그만 휴대폰으로 계속 원격 수업하니까 눈이 나빠질까 봐요. 제일 걱정이에요. 아주 집에 저녁 되면 아주 눈이 아주 밝게요, 밝게요. 단 한 번도 먼저 사달라고 말하지 않는 수진이. 완벽해. 아, 내가 이제 앉았던 의자도 단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 꼭 사주고 싶었던 딸의 노트북. 부부가 더 기뻐하네. 아까는 매장에서는 되게 작아 보였었는데 수진아. 대박이고. 내 의자 준비 딱 했어. 이거 나 의자 조립할 줄 알아. 딱딱한 식탁 의자 대신에 키 높이까지 조절되는 의자와 화면 넓은 노트북까지. 와, 우리 수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다. 수진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꿈 찾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남편도 좀 덜 아프면 좋겠고 저희 옆에는 오래오래 살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사랑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무한 사랑이. 나보다 서로를 더 위하고 사랑하는 따지아나 씨와 대훈 씨 부부. 이런 게 진짜 부부 아니겠어요? 가족에게요. 늘 행복이 넘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합시오. 빨리빨리 깨야지. 자기들이 깨고 나는 신문을 읽고 어때? 이 감자는 우리 수진이 엄청 기다렸어요. 언제 감자 넣을까? 언제 감자 넣을까? 감자는 안 캐지만 감자는 가장 많이 먹어. 수진이 감자 제일 좋아해. 야야야야. 주렁주렁 열렸네. 먹는 게 나. 먹는 거 나. 아구 못 깎어? 하나 남겨. 아빠 허리 나가. 아빠 왜 힘이야. 아 이건 괜히 고쳐버렸네.